옐로 카펫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 안전 시설입니다. 서울시에선 2년 전에 첫 선을 보인 뒤 확대되고 있는데요. 이곳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. 횡단보도 앞에 그려진 옐로 카펫입니다. 운전자가 보다 쉽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입니다.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곳에 옐로 카펫을 설치했습니다.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 노란 공간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해서 대기하게 되고 또 운전자들은 가면서 노란 선에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10만 명. 자치구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옐로 카펫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. 그런데 정작 경각심을 가져야 할 운전자들 또 시민들에겐 아직 생소한 시설입니다. 운전하면서 좀 눈에 띄세요? 어떠세요? 보호구역이요? 네. 잘 안 뜨죠, 이쪽은. 설치된 거 알고 계셨어요? 저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? 네. 지난해까지 서울시에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으로 모두 107곳에 옐로 카펫이 설치됐습니다. 매년 100곳씩 확대될 예정인데 옐로 카펫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숫자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.